안녕하세요. KT 토커 영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트8을 살펴볼게요. 구성품은 푸짐했고 케이스까지 제공되어서 추가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노트8은 매끈하게 디자인되었고 의외로 그립감도 좋은 편입니다. 전면의 상단에는 800만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홍채인식 센서가 내장되었네요. 하단에는 압력 센서가 적용된 홈버튼이 탑재되었습니다. 색상은 미드나잇 블랙과 오키드 그레이 그리고 딥시 블루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손떨림 보정 기술이 적용된 듀얼 카메라와 지문 센서가 배치되었네요. 노트8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는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는 베젤이 얇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감상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할 때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6.3인치 대화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멀티 윈도우 기능도 탑재되었네요. 노트 시리즈의 핵심은 S펜을 이용한 필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트8은 화면을 켜지 않고도 바로 메모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작성된 메모는 AOD 화면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노트8의 라이브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면 손글씨로 감성까지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번역기 기능을 이용하면 모르는 단어의 발음을 듣거나 Telecommunications. 문장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트8의 카메라는 전원 버튼을 두 번 눌러서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고 광학 2배 줌과 디지털 10배 줌을 지원합니다.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이용하면 아웃포커스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풍경과 인물을 동시에 촬영하는 듀얼 캡처 기능도 지원하네요. 빅스비 인터넷에서 KT 검색해줘. 빅스비를 이용하면 음성으로 다양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빅스비는 사물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고 생각보다 정확했습니다. 노트8은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독보적인 특징을 가진 제품이고 현재 가장 완성도 높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노트8은 현재 예약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샵에서는 푸짐한 사은품이 제공됩니다. 그럼 리뷰 끝!